2002년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목한 음식. 2006년에는 미국 잡지 헬스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이 음식을 선정했고, 2013년에는 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지정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김치! 한국인의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음식, 김치에 대해 알아보자. 아, 그 외에 김치 잘 담그면 예쁜 딸도 낳는 데잖아요. 아, 그건 만두지. 아. 김치는 무와 배추, 오이, 열무 등의 채소를 저농도의 소금에 절여 고추와 파, 마늘과 생강, 젓갈 등의 양념을 혼합해 저온에서 발효시켜 먹는 음식을 말한다. 3000년 전 중국의 문헌에서 김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찾을 수 있는데, 앗두둑의 외가 열렸다. 외를 깎아서 절을 담자. 여기서 말하는 저가 바로 김치의 조상쯤 되시겠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처음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김치를 삼국시대 이전, 상고시대부터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조선시대 초기에 이르러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의 김치가 만들어졌다. 김치는 재료와 만드는 시기, 방법에 따라 20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 담그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나눠보면 그 종류가 무려 천여 가지나 된다. 각 지역의 자연 환경에 따라 김치들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북쪽 지방일수록 소금간이 약하고 고추도 많이 넣지 않아서 매운맛이 덜한 편이다. 반면 남쪽 지방일수록 고춧가루와 소금, 젓갈을 많이 넣어서 맵고 짠맛이 강하다. 젓갈은 김치에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해주고, 젓갈이 분해된 아미노산과 각종 무기질은 김치가 빨리 식게 되는 것을 막는다. 그런데 북쪽에서는 젓갈 대신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이 생선! 명태나 대구뿐 아니라 광어와 도다리, 우럭 같은 흰살 생선을 양념과 함께 6개월 정도 숙성시킨 것을 김치 담그는 데 사용한다. 기온이 낮아 김치가 쉽게 익지 않기 때문에 심심하게 간을 맞추고 양념은 적게, 국물은 넉넉하게 부어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 북쪽 김치는 이제 이렇게 생선살을 많이 넣습니다. 생선살. 새우젓이라든지 뭐 이제 젓갈이라든지 멸치 액젓이라든지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생선 살을 넣어서 만드는 게 이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아닌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인 11월 말에서 입동 전인 12월 초에 김장을 했다. 김치의 주재료인 채소가 얼기 전에, 또 김치가 너무 시게 되지 않는 계절에 했는데, 김장 김치는 채소가 부족한 겨울철에 주요한 비타민 공급원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것 때문에 김치를 먹었던 것일까? 혀가 맛을 느끼는 영역이 있다. 보통 서양 사람들은 다섯 가지의 맛, 즉 짜고, 달고, 쓰고, 시고, 매운맛을 구별한다. 이에 비해 한국 사람들은 한 가지 맛을 더 느끼는데, 바로 감칠맛이다. 이것은 김치가 발효를 계속하다가 산패하기 직전에 나는 맛인데, 이것을 김치 삭은 맛이라고 한다. 발효에서 생기는 이 독특한 맛은 김치를 주식으로 삼아온 우리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그야말로 특별한 맛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확인시켜주는 음식이 바로 김치거든요.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만났을 때, 아, 너 나랑 같은 핏줄이구나, 나와 같은 혈연이구나, 이거를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음식이 바로 김치라고 생각을 해요. 분단의 70년 시간을 포함해 우리 민족은 3000년 동안 김치를 만들고 맛있게 먹었다. 서양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김치의 삭은 맛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즐길 줄 아는 우리. 그래서 김치가 수많은 음식들 가운데 우리 한민족을 보여주는 대표 음식이 아닐런지.